다덜 편안해지앙 제조원 뉴스오다. 요지금 비계 삼겹살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엄신대양 제주도가 도세기 괴기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지금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도세기 괴기 공급과 관련하여 공개 사과하고 품질 강화로 신뢰를 회복하겐 고람사. 제주도는 삼겹살의 품질 관리 매뉴얼을 업소에 배포하고 생산과 유통, 판매 단계별로 표준을 지켜게 지속적인 지도를 허켜냅니다. 경어고 흑도세기는 일반 도세기에 비어형 지방이 한 만큼 농식품부에 흑도세기만의 별도 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두랜 건의 허켜냅니다. 제주대학교 교수팽위회가 의대 정원을 늘리게 하는 내용의 허칙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김일환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제주대학교는 김일환 총장이 교수팽위회에 의대 증원관 관련 허칙 개정안 재심의를 요청하였진 고람스다. 제주대 교수팽위회는 지난 8일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였제나멍 의대 증원을 위한 허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원디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돌랑 내년도 의대 신입생의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학생 30명을 늘리는 허칙 개정을 추진해 나섰다. 제주시 화북공업단지를 조천읍 중산간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문해 5월부터 용역을 허연해 화북공업지역의 대체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여신 뒤 6바디 후보지 가운데 조천읍 관내 계획관리지역을 1순위로 정하였다. 이번 후보지는 일주동로광 중산간 도로 서시 남주로 동서쪽 일원인데양 입주기업 설문광 후보지의 입지 분석을 통하여 이치로 결론을 노려왔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털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연내에 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과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겐 고랍시다. 제주도 내 만홍이 곱다하게 갈라지지 않영 너미 하영 곧 갈라진 벌만홍 피해가 확산되멍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답시다. 경원디 너준 수매가형 비계약 재배 물량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보이지 않염째나멍 실효성이신 대책 마련이 요구되엄시다. 김지우 기자가 보도하구다. 2차 생장으로 만홍 쪽이 2배가량이나 한 상품성을 잃은 이른바 벌만홍 현상. 제주도가 만홍 농가를 대상으로 2차 생장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57.8%가 피해를 입었던 허염수다. 벌반홍은 팽년 대비 10배 이상 높은 발생률인 뒤 조준비광, 높은 기온,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원인인 것 담댄 허염수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열린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이번 소태로 유례없이 피해를 입었던 토로허염수다. 저도 45년 동안 마늘을 했지만은 이렇게 마늘 피해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마늘이 진짜 형편없습니다. 농민들은 비료값, 농약값 한푼 농협에 물을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지원을 요청하연 벌반홍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연 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다. 이것과 별도로 정부광 농협은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비 소식 9억 7천만 원을 들영 벌만홍 피해를 입은 계약 재배 물량을 수매할 계획이오다. 정부광 지자체, 농협,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만홍 주산지 협의회는 수매 단가를 킬로그램당 2,500원으로 정하연 농가 반발이 거세우다. 농가에서 요구한 킬로그램당 3,000원에 미치지 못한 경허는 거우다. 정부 승인이 남았지만 최종 수매가는 2,500원 선에서 경 벗어나지 않을 것 암수다. 경허고 채소가격 안정제의 사업비 분담률로 인하여 수매가의 20%를 농가가 부담하여 사하는 점도 반발을 키함수다. 자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좀 농가들이 그래도 좀 숨통 트이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가 벌만홍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1,360여 농가에서 500헥타르가 접수되었수다. 정부광농협은 벌만홍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엄째 허멍 피해 물량이 하분한 수매가를 높이긴 어렵된 허염수다. 조합장님들은 이제 3,000원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게 왜냐하면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가격 자체가 저 육지부에도 이제 기준 가격이 되기 때문에 계약 재배 물량 수매가 결정된 반면
비계약 재배 물량 처리 대책은 전무허용. 이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것 암수다. KCTV 뉴스 김지우다. 지금은 먹을 게 하도 하나 이것저것 진짜 아이들도 탈이 멋있 산데 모르지만 우리 어린 때서 탈밖에 더 있을까? 맞아. 옛날은 게 한 탈도 타 먹고 그 옛날 그 보리 탈이요. 맞아. 한 탈이요. 개인지 탈은 먹으면 저 머리 벗어진 데 가면 저 네 머리랑 벗어지고 나 머리랑 두드러하면 또 그런 식으로 형 오말라 크게 먹고 해놨지 옛날은. 그 탈은 밤이라는 뜻 아닌가요? 네, 탈은 산딸기라는 뜻 아닌가요? 산딸기. 제주어 탈이라고 하는 것은 5, 6월 달에 빨갛게 있는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산딸기는 어느 정도 가깝습니다. 제주어 탈이라고 하면 표준어 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탈을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은 먹을 거 어성 탈도 탁 먹어놔서 옛날은 먹을 것이 없어 딸기도 따서 먹었었어 이라든가 아니면 말 많은 사람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탈 타먹은 하루방처럼 허덕이듯 딸기 따먹은 할아버지처럼 노닥이듯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말라크게 먹고 해놨으면 오믈락하다는 표준어로 무슨 뜻인가요? 그때 오믈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입안 가득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꿀꺽 삼키다 하는 뜻으로 사용된 부분입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병삼 제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검찰 기소 7개월 만인 다음 달 18일 첫 재판을 요람스다. 강 시장은 시장 재임 이전인 2019년 11월 아라동 농지 약 7,000제곱미터를 동료 변호사광 헌디 매입하여신 뒤 경작헌 서실이 의신 뒤도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 시장의 임기는 다음 달 말고장이라 분한 이번 재판은 시장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모다드렁 숲조성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너문의 1단계 사업으로는 전국의 시도를 상징하는 수목 39종 8,200그루의 낭을 심 것인 뒤 올리도 2단계 사업으로 광장광 쉼터, 고향사랑기부 홍보 키오스크를 설치한대냅니다. 경호곡 숲조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목을 구입하고 직접 낭을 심글 참여자도 모집하였습니다. 우리 삼양일동은 예로부터 그 호미 모양을 닮았다 해서 마을 형태가 호미 모양을 닮았다 해서 설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 인근 동네는 또 가물개라고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 물이 달다고 해서 또 가물개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 마을의 자랑은 여러 가지도 많지만은 이곳은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은 새토리 물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여기 물을 그 굳은 일이나 뭐 좋은 일을 할 때 구설할 때 미리 물을 떠다가 이제 씻어내고 받쳐 이렇게 사용했던 물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옛날 꼴형 들레싸 내볼 수도 없고 해서 마을에서 이제 그 청소도 깨끗이 하고 이제 또 물이 느시 돋으면은 미끄러우니까 잘 관리해서 이 자랑거리가 되도록이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오늘 고라안낸 소식 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놓고다 편한 달러십사에.